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닛 1의 유닛 엑셀사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풀어보셨길 바라고, 저도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시 얘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죠. The car accident that, 묵과해죠, 그렇죠? Killed four people.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was가 되겠네요. 됐죠? 이건 관계대명사 문제였고요. 자, 2번 there is there라가 나왔네요. 어디 보라 그랬죠? 얘 보지 말고 얘가 동사, 뒤에가 주어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니까 끊고. 오케이? 근데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었나요? 뭐뭇의 수란 뜻이었나요? 이제 알죠? 그렇죠? 많은 이라는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는 issues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are. 오케이? 3번. Every life in war-torn countries, such as Sudan, Ethiopia, and Somalia까지 다. 이거 전치사 여러분. such에서 전치사고요. 얘도 당연히 전치사죠. 그러면 다 끊어서 묶어서 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주어는 life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is. 됐어요. 해석해 보시고요. On the left side, 이거 묶어요. 전치사 구로 문장이 시작했네요. 부사 구로 문장이 시작했네요. 뭐 발생한다 그랬죠? 도치니까 동사가 나왔고 뒤에가 주어네요. 그렇죠? 왜 여기서 끊었죠? 전치사 앞이니까 끊었죠. 전치사만 끊고 전치사만 묶어도 많은 것들이 보인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recreation area가 주어니까 이지가 되겠네요. 됐죠? According to the survey, according to 전치사라고 했고요. The majority of 이거 무슨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거? 이거는 부분 표현이었죠. 그렇죠? 부분 표현 오버가 나온다면 뒤에가 주어가 된다. 여기다 스위치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have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보스 단수 복수. 보스는 무조건 복수. 보스는 복수. 이건 뭐 라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스는 복수. 틀릴 수가 없죠. 알겠죠? 드림 아닙니다. 네, 다음. Although squeezing out feed from 3D printers 여기까지. 그러면 although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요거는 전치사구니까 버리고 squeeze out은 짜내다라는 뜻 짜내다. 오케이 음식을 짜내는 것 주어네요. 이제 됐죠? 오케이. 자 all of 나왔네요. 자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분 표현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of 뒤에가 주어다.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는 과거 분사니까 꾸며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석해서 풀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 분석도 되지 않고 문제만 풀려 있는 친구들은 다시 가서 분석하면서 풀고 오세요. 답 맞추는 게 이거 답은 진짜 맞추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알겠죠?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분석과 해서. 그러면 주어는 materials니까 말이 되겠죠. 왜그 답이 나오는지까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9번. Each employee. Each는 무조건 단수라고 했죠? 이런 거는 뭐 분석 안 해도 제가 봐주겠습니다. 다음.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transporting millions of tourists all over the world. 전치사 묻고 동사. 관광객들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트랜스포팅은 이동시키는 거죠. 관광객들이 주어가 아니라 이동시키는 것이 바다와 그 하늘을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는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이동시키는 것. 단수죠? 그러니까 pollute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11번. The allergy symptoms. 이렇게 돼야 되죠. 얘는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었죠. 근데 얘는 무조건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동사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얘를 꾸며준다. 얘가 주어다. 그죠? 그러니까 are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저는 풀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해석까지 해야 된다. 꼭. 오케이? 그다음 관계대명사 나왔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선행사 찾고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얘를 꾸며주고 주어는 every company, every 단수 취급이라고 했죠?
needs가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fast food containing trans fats 이렇게 되고 이렇게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이건 ing 현재 분사가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fast food는 단순이니까 is가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여기서부터 볼게요. families who 저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it 첫 번째 동사 together around the table 두 번째 동사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어는 뭐가 되죠? families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복수니까 have. 다음 15번은 이치 단수 복수 이치는 무조건 단수 consists. 오케이. 네, consist of는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꼭 해석해 보시고요. The pressure to conform to 자 conform to 이거 꼭 알아두세요. 무엇에 순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순응하다. 오케이. The pressure to conform to the standard and expectations of friends and other social groups.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 그러면 봐봐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회적 그룹의 기대나 기준이요. 기대나 기준에 순응하려 해야 한다는 압박, pressure 압박이죠. 압박이 강력할 가능성이 크다. intense는 강렬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is 맞죠? 오케이. 그다음 77번. When Rome was actually founded. 자, 요렇게 주어 의문사가 이끄는 절 명사절. 의문사 주어 동사가 이끄는 절 명사절. 그래서 해석은 언제로 한다고 했죠? 언제 로마가 실제로 found. 이건 알고 넘어갈게요. find에서 나오는 found 말고 found란 단어가 또 있는 거 아시죠? 에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때 설마 모르지 않았죠? 몰랐을 수도 있고요. 몰라도 돼요. 모르면 지금 알면 되죠. 얘는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find 찾다라는 단어의 과거도 found긴 하지만 found란 단어가 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설립하다. 그래서 이거의 과거 분사는 아니, 과거 동사는 founded, 과거 분사도 founded가 됩니다. 알겠죠? founded. 여기선 founded니까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로마가 실제로 설립되었는지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긴 이만큼이 다 주어죠. 명사절 주어. 명사절 주어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지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Technological skills are more vital than ever than us and the lack of them이요. Lack of them. 그것들의 부족. 이게 주어죠. 이건 A of B의 형태. A of B의 형태에서는 A가 주어다라고 했죠. 부분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lack은 부족이란 뜻이니까 부분 표현이 절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얘가 주어죠. 그럼 틀렸죠. 해지가 돼야죠. them이 주어가 아니라 lack이 주어니까. 오케이? Expert says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infection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위치가 돼야죠. way가 주어니까. 오케이. 레몬즙은 음식에 향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더 오래 신선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 자, 이거는 도치를 하라는 것 같아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나로니를 써서 도치를 쓰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나런이를 쓸게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주어 동사 볼게요. 주어는 레몬즙. 음식에 향미를 더할 뿐 아니라 더하다가 동사가 되겠네요. 근데 나런이가 앞에 나왔으니까 도치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동사가 기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기브. 그러니까 주어는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은 레몬주스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레몬주스가 단수죠. 그러니까 나론니가 발생했으니까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이 어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치 배웠잖아요. 부정어니까 도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둘을 써야 되니까 근데 주어가 단수죠. 그래서 does 레몬주스.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향미 extra flavor 이렇게 되겠죠. to food 이런 식으로 가겠죠. 뒤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로니가 앞에 나와서 도치가 발생하는 구문. 근데 이건 사실 도치를 활용하라는 말이 좀 써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네, 요거 20번 좀 어렵지만 이 정도로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유닛 1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넘어간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제가 그냥 넘어가고 건너뛴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해석. 알겠어요? 해석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분석과 해석. 알겠죠? 거기까지만 좀 명심하시고 네, 유닛 1의 수업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유닛 2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